나서 갑자기 이렇게 발표하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공천관리위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천관리위원회는 미결정된 선거구에 대한 심사를 오늘 2시에서부터 조금 전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13개 선거구의 단수 후보자를, 17개 선거구의 경선 지역을, 그리고 1개 선거구의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를 의결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른 선거구 및 성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단수 후보 추천 총 13인, 서울 3, 부산 3, 경주 4, 전남 2분, 경남 1분, 서울 3분입니다. 종로구 최재형, 중구 송동갑 윤희수, 관악을 이성신, 부산 3분입니다. 부산 진구가 정성구, 남구가 남수영, 남구가 박수영, 사상구 김대식, 경기 4곳입니다. 동두천 연천군 김성원, 안산 창록구 갑 장성민, 안산 단원구 갑 김명년, 경기 광주 갑 한경우, 전남 순천 강양 곡성 구례군 갑 김형서, 순천 강양 곡성 구례을 이정현, 경남 창원 성산구 강기윤 한 곳입니다. 경선 선거구 총 17개 선거구입니다. 서울 3, 부산 1, 인천 1, 울산 2, 경기 5, 강원 1, 충남 3, 경북 1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을 경선입니다. 이혜훈 하태경, 은평갑 남기정 오진영 홍인정, 마포가 신지호 조정훈, 부산 중구 용도입니다. 박성근 조승환,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 확정 후 경선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콩, 김진용, 민현주, 울산 남구을 김기혁, 박맹우, 북구 박대동 정치라, 경기 다섯 곳입니다. 성남 분당을 김민수, 김은혜, 안양 동안을 신재철, 윤기찬, 하주을 전정일, 조경국, 한길용, 3자 경선입니다. 김포갑 김보현, 박진호, 구리 나태근, 전지현,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 경선 지역입니다. 이철규 장승호, 이철규 위원장께서 자청하셔가지고 단수 요건이 되는데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세 곳입니다. 천안을 이정만 정한근, 천안병 신진영 이창수, 논산 계룡 금산 김장수 박성규, 양자 경선입니다. 경북 김천시 김호진 송원석,
양자 경선입니다. 우선 추천 지역 및 후보 한 군데입니다. 서울 은평을 장성호. 여기는 영등포 을에 신청을 하셨는데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두세 개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 이철규 위원장께서 자원해 주셨는데. 네. 저는 드릴 말씀이 없고 뭐 질문합니다. 네. 질문 오늘 뭐 위원장님 그 부산 사상의 김대식 후보는 장재원 의원의 최측근이라서 비판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공선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네. 거기에 관해서 그 때문에 오늘 회의 시간에 시간 많이 했는데 후보 객관성이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로얄티 부분 당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더 선거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과감하게 단수 결정했습니다. 우리 그 면접할 때 그 부분을 좀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선으로 가는 걸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그거는 오늘 회의에서는 없었고요. 박진 장관님 제가 어제 오후 3시에 만난 거 아시죠? 당사에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독담 수준의 얘기를 했는데,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 어디요?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 부산 서동, 창원 의상, 창원 진해 이런 데는 지금 오늘 빠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좀 더 고민 중이에요. 경선을 갈 수도 있고, 경에 따라 단수로 갈 수도 있고, 공모 다시 받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좀 더 생각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 해도 발표가 될 겁니다. 좀 전에 발표해보겠습니다.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불평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본대장력 상임 복권 여부에 대해서 보고부로부터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종 통보 받았고, 그 해당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부적격 의결했다고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범죄명이 등으로 돼 있어가지고, 상임 복권이 된지 알고, 부적격 처리를 안 했는데, 우리 법무부에 구체적인 그걸 질의를 했을 때 거기서 그 부분은 사면 복권이 안 됐기 때문에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부적격 처리했습니다. 혹시 김원인전 차관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 관련해서 서류를 가지고 하셨나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검토한 후에 경선 참여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후보자께서 소명에 나가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예. 예. 개인에 대한 감산, 과산,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개별 통보하겠습니다. 저 뒤에 누구? 한 진작은 저기 가입권이셨는데, 일단 검토하는 게 있습니까? 예, 여기. 전 교총 회장은. 아, 우리가 인재로 영입해가지고, 단수로 가는 게 좋겠다고, 좀, 크레이지터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봐서, 좀, 경무적인 판단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서울 종로나 동두천, 부산 남구 이런 데는 지역 필조정 때문에 좀 발표가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래, 예, 그게 이제 늦어지는데 더 늦추는 것이 선거운동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선 발표하고 선거구 조정이 됐을 때는 다시 특별한 그게 없으면 그냥 미루고 나가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여야가 선거제도나 선거구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일자가 있는데 지금 모든 협상 일정들이 늦어지고 있어서 너무 늦어지면 선거구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우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조정이 좀 어려웠고, 거기 부분은 계속 우리가 회의를 하면 계속 토론해 왔던 거여가지고, 오늘에는 결정하는 데는 난상 토론까지 안 갔습니다. 그냥 결정하는 데, 예, 금방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들이, 예, 쭉, 전체 지역구를 한 바퀴 돌면서 검토를 했고, 생각보다 빨리, 예, 결론이 났고, 그 빨리 난 거는,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토론을 계속하니까 결론을 내는 게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늘 재개체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의적으로 재개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후보자가 동의하고 수용하는 경우에 재개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논의된 내용들의 그것을 바탕으로 후보자들과 재개체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그때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 재배치 부분에 관해서 계속 후보자들 의사가 가장 중요하니까 전화 사무총장님이나 다른 분들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 얘기 보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면은 네,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배치 공부하신 지역 숫자가 몇 개인가요? 그거는 나도 비밀입니다. 여기서 다 밝히면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면 이제 결정이 나오고 빼면은 몇 군데가 남았고 지역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사실은 결론이 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발표를 못해서 그렇지. 뉴스 마감이 있으니까요. 내일 오전에 추가로 브리핑하기도 하고 오늘 지게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만 기다려주셔서 말씀해. 오늘 신청한 지역구에서 탈락한 사람은 다른 지역에 다시 재배치되시는 이론적으로는 갈 수 있는데 아직은 여러분들 기사 빨리 써야 되니까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준 오늘 솔직히 발표하신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두 분이 이제 아무래도 서류나 이런 거는 좀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출연 모발이나 이런 거 하신 그런 건 아니에요. 거짓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여러 제명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류만 가지고 파악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발표하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공천관리위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천관리위원회는 미결정된 선거구에 대한 심사를 오늘 2시에서부터 조금 전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13개 선거구의 단수 후보자를 17개 선거구의 경선 지역을 그리고 1개 선거구의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를 의결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른 선거구 및 성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단수 후보 추천 총 13인 서울 3, 부산 3, 경주 4, 전남 2분, 경남 1분, 서울 3분입니다. 종로구 최재형, 중구 송동갑 윤희수, 단학을 이성신, 부산 3분입니다. 부산 진구가 정성구, 남구가 남수영, 박수영. 아, 박수영. 미안합니다. 미안. 남구가 박수영, 사상구 김대식, 경기 네 곳입니다. 동두천 연천군 김성원, 안산 창록구 갑 장성민, 안산 단원구 갑 김명연, 경기 광주 갑 한경우, 전남 순천 강양 곡성 구례군 갑 김형석, 순천 강양 곡성 구례 을 이정현, 전남 아 경남 창원 성산구 강기윤 한 곳입니다. 경선 선거구 총 17개 선거구입니다. 서울 3, 부산 1, 인천 1, 울산 2, 경기 5, 강원 1, 충남 3, 경북 1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 을 경선입니다. 이영, 이혜훈, 하태경, 은평갑 남기정, 오진영, 홍인정, 마포가 신지호, 조정훈, 부산 중구 용도입니다. 박성근, 조승환, 인천 연수구 을 선거구 확정 후 경선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콩, 김진용, 민현주, 울산, 남구, 울, 김기혁, 박맹우, 북구, 박대동, 정치라. 경기 다섯 곳입니다. 성남, 분당을, 김민수, 김은혜, 안양, 동안, 을, 신재철, 윤기찬, 하주, 을, 전정일, 조병국, 한길용, 삼자 경선입니다. 기포갑, 김보현, 박진호, 구리, 나태근, 전지현. 전지현. 네, 전지현.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여기 경선 지역입니다. 이철규, 장승호. 이철규 위원장께서 자청하셔가지고, 단수 요건이 되는데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세 곳입니다. 천안 을 이정만 정한근, 천안병 신진영 이창수, 논산 계룡 금산, 김장수 박성규 양자 경선입니다. 경북 김천 씨 김호진 송원석 양자 경선입니다. 우선 추천 지역 및 후보 한 군데입니다. 서울 은평을 장성호, 여기는 영등포 을에 신청을 하셨는데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두세 개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 이철규 위원장께서 자원해 주셨는데. 네. 저는 드릴 말씀 없고 뭐 질문한다. 그? 질문. 오늘 뭐. 위원장님, 부산 사상의 김대식 후보는 장재원 의원의 최측근이라서 비판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공선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네. 거기에 관해서 그 때문에 오늘 회의 시간에 시간 많이 했는데,
후보 객관성이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로얄티 부분, 당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더 선거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과감하게 단수 결정했습니다. 우리 그 면접할 때 그 부분을 좀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선으로 가는 걸 최저 결론을 냈습니다. 그거는 오늘 회의에서는 없었고요. 박진 장관님 제가 어제 오후 3시에 만난 거 아시죠? 당사에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독담 수준의 얘기를 했는데,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 어디요?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 부산 서도, 창원 의상, 창원 진해 이런 데는 지금 오늘 빠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좀 더 고민 중이에요. 경선을 갈 수도 있고, 경에 따라 단수로 갈 수도 있고, 공모 다시 받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좀 더 생각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 해도 발표가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발표해도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불평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본대전역 상임 복권여부에 대해서 법무부로부터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종 통보 받았고 또 해당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부적격 의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범죄 명의 등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면 복권이 된 줄 알고 부적격 처리를 안 했는데 우리 법무부에 구체적인 그 질의를 했을 때 거기서 그 부분은 사면 복권이 안 됐기 때문에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부적격 처리했습니다. 혹시 김호진 전 차관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 관련해서 서류를 가지고 하셨나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검토한 후에 경선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후보자께서 소명에 나가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예. 예. 각 우리 개인에 대한 감산, 과산, 구체적인 내용 따로 말씀드리면. 저 뒤에 누구? 예, 여기 전 교총 회장. 우리가 인재로 영입해가지고 단수로 가는 게 좋겠다고 좀 크레이지도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봐서 좀 경무적인 판단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서울 종로나 동두천, 부산 남구 이런 데는 지역 필조정 때문에 좀 발표가 늦었다고 했는데 그래, 예, 그게 이제 늦어지는데 더 늦추는 것이 선거운동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선 발표하고 선거구 조정이 됐을 때는 다시 특별한 그게 없으면 그냥 이러고 나가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여야가 선거제도나 선거구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일자가 있는데 지금 모든 협상 일정들이 늦어지고 있어서 너무 늦어지면 선거구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우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예전에 그 지난번 주말에 발표하실 때 오늘 이제 지역구 재배치다 이런 거 불렀다고 이제 난상처럼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발표 보면 동부 선거구를 봤을 때는 그
예, 표정이 좀 어려웠고, 거기 부분은 계속 우리가 회의를 하면 계속 토론해 왔던 거여가지고, 오늘에는 결정하는데는 난상 토론까지 안 갔습니다. 그냥 결정하는데, 예, 금방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들이, 예, 쭉, 전체 지역구를 한 바퀴 돌면서 검토를 했고, 생각보다 빨리 결론이 났고, 그 빨리 난 거는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토론을 계속하니까 결론을 내는 게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늘 재개체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강제적으로 이의적으로 재개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후보자가 동의하고 수용하는 경우에 재개체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논의된 내용들의 그것을 바탕으로 후보자들과 재개체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그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재배치 부분에 관해서 계속 후보자들 의사가 가장 중요하니까, 전화 사무총장님이나 다른 분들 통해 얘기를 하고, 그 얘기 오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면은, 네,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배치 공부하신 지역 숫자가 몇 대입니까? 그거는 나도 비밀입니다. 여기서 다 밝히면.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면 이제 결정이 나오고 빼면은 몇 군데가 남았고, 지역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사실은 결론이 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발표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마감이 있으니까요. 내일 오전에 추가로 브리핑하기로 하고, 오늘 지금이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번만 기다려 주세요. 맞습니다. 예. 오늘 시청한 지역구에서 탈락한 사람은 다른 지역에 다시 계신 분이 이론적으로는 갈 수 있는데, 아직은 여러분들 기사 빨리 써야 되니까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구 기조 오늘 혹시나 발표하신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두 분이 이제 아무래도 서류나 이런 거를 좀 거짓으로 서류 제출하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출판관이나 이런 거 하신 그런 건 아니에요? 거짓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제명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류만 가지고 파악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